럭셈부르크는 타노스를 제외한 모든 봉투를 다 뜯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점의 툭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어벤져스 워머신 버스터 레고 정품을 제작 조립을 했었죠. 이번 편은 여기가 어디야? SL, SL, 레스, 스레? 네, 아무튼 동묘에서 13,000원을 주고 사온 어벤져스 어셈블 헐크 버스터입니다. 우선 언박싱부터 진행을 하죠. 박스가 정품 박스랑은 약간 느낌이 정품 박스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얘는 좀 골판지 같은 느낌. 정품 박스는 무광택이거든요. 얘는 광택이 넘쳐흐릅니다. 이게 뭐야? 이거 택배 봉투 아닌가? 아, 기분이 이상한데? 여기 잔뜩 뭐라고 안내 문구를 써놨는데 여기 테이프가 뜯어지는 게 아니라 비닐이 찢어져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라고 써있는지 관심도 없지만 글씨를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설명서는 꽤나 두툼한. 와, 설명서는 레고 정품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약간 개그인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정품 레고는 원래 이런거 싶어서 딱히 설명을 안 했었는데 세 봉투로 끝났었거든요. 굳이 나누자면 여섯 봉투 정도 되겠는데 얘네는 그런 구분도 없고. 와, 이게 뭐냐. 일단 미니 피규어는 정품을 조립할 때처럼 좀 제외하는 걸로 할게요. 시작!
아, 자 이렇게 중국집 헐크버스터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 지치네요. 비교는 다음에 직접 두 분을 모시고 하도록 하고요. 완성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 이 설명서에 맞게 봉투만 제대로 부품들만 제대로 정리가 돼 있었어도 조립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고난 여러분들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품과 가품 레고 비교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쪽 메뚜기였습니다.